네, 안녕하세요. OEMTV입니다. 오늘 갑자기 미국 주식이 많이 빠져가지고, 네, 코스피가 49.14포인트 내린, 네, 2.27, 네, 퍼센트 빠지고 끝났네요. 그래도 코스닥 지수는, 네, 견조했어요. 오늘, 네, 9.14포인트밖에 안 빠졌는데, 1.20%. 네, 거래소에 비해서, 네, 코스닥 지수는 그래도 오늘 견조하게 끝났습니다. 만약에 거래소가, 네, 또 추가로 하락이 나온다면, 코스닥도 또 크게, 하락이 또더 크게 나오겠죠. 어제 미국 주식이, 네, 예고 없이 갑자기 700포인트나 빠져가지고, 아침부터, 네, 좀 빠지고 시작했는데, 오전장에 반등을 조금 보이다가, 네, 20포인트까지 올라왔었는데, 네, 오후장에 밀려가지고, 결국에는 49포인트, 네, 빠지고 끝났네요. 개인이, 네, 1조 3천억 넘게 매수를 하고, 외국인은, 네, 2,800억 매도를 하고, 기관이, 네, 거의 1조 455억을, 대량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도, 네, 개인이, 네, 1,978억을 매수하고, 외국인은 793억을 매도, 기관은 1,000억을 조금 넘게, 네, 매도를 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는, 네, 개인하고 외국인이 매도를 했는데, 외국인이 5,297억을 매도했죠. 매수를 계속 하다가 오늘은 또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이 2,920억을, 네, 매도를 하고, 기관이, 네, 대량 매수, 네, 7,881억을, 네,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네, 쌍끌이 매도를 했고, 개인만 홀로, 네, 거래소에서 1조 3천억 대량 매수를 했는데, 오늘 원래는 그한50% 빠져야 맞는 거였었는데, 아침에는, 오전장에는, 네, 20%, 30%밖에 안 빠져가지고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막판에, 네, 거의 50% 가까이, 49% 약간 넘게 빠지고 마감을 했습니다. 네, 미국 주식이 많이 빠져가지고 오늘, 네, 그 장은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종목 추천보다는 ELW 헤지를 추천을 했었는데, 15원 차이를 안 잡혔어요. 15원 차이를 안 잡혀가지고 수익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200원에 매수를 하라고 아침에 보니까 200, 한 3, 40원에 시작할 것 같아가지고 20% 정도 빠지고 시작하면은 아침 시초가에 매수를 하라고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30% 넘게 빠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네, 20%에 맞춰가지고 175원에 했는데 원래 처음에는 200원에 매수를 하라고 카톡을 넣다가 다시 정정을 했거든요. 175원으로. 최저가로 잡게 해준다고 한 것이, 네, 결국에는 15원 차이를 안 잡혀가지고, 190원 찍고, 네, 190원 찍고, 265원에, 네, 마감을 했습니다. 그냥 200원에 매수를 하라고 했으면은, 매수가 전부 돼가지고, 수익이, 네, 한30% 이상 수익이 났는데, 조금 아쉬움이 남네요. 오늘 일봉을 보면은, 선물 일봉을 보면은, 아침에, 네, 개파락하고 시작해가지고 반등을 보였죠. 네, 반등을 보였는데 반등이 조금 더 나왔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안 잡혔는데 여기서 1차 매수 원래는 200원에 1차 매수 들어가고 조금 더 반등하면은 2차 매수 들어갔어야, 네, 맞는 건데 한 번에 싸게 매수하려다가 매수를 못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1차 매수를 조금 했어요. 조금 해가지고 수익을 조금 봤는데. 실시간으로 리딩을 했으면 여기서 1차 매수 들어갔는데 전체 카톡을 또 주다 보니까 또 조금 더 올라가면 잡히겠지 잡히겠지 하다가 네 결국에는 안 잡히고 15분 차이로 안 잡히고 또 내려가 가지고 오늘 헤지에서는 수익을 못 냈습니다. 네, 종목 중에는 네오팩트 상한가를 쳤는데 어제 방송에서 얘기를 했죠. 네오팩트가 네, 호재가 네, 뜨긴 떴는데 정식, 네, 코스닥 호재가 아니고, 네, 삼류, 네, 뉴스에서 호재가 떠가지고, 15일날 호재가 떴었거든요. 15일날 호재가 떴었는데도, 조금 반등 나왔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오늘은 똑같은 호재인데도, 오늘은 상한가를 쳤습니다. 수행 매수 가능하겠죠. 회사가 워낙 안 좋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조금밖에 매수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또 너무 흔들어서, 상한가에는 못 팔고, 중간에 그냥 팔고 말았는데, 만약에 오늘 장도 안 좋고 해가지고 그랬습니다. 장이 만약에 좀 따로 좋고 어느 정도 했으면 좀더 많이 잡아가지고 수익을 많이 냈을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수익을 내서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결국에는 상한가를 쳐가지고,
한번 풀리고 풀리질 않고 오늘 마감을 했기 때문에 내일 또 상승이 나올 것 같은데, 추격 매수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만약에 오늘이나 오늘 아침에 조정 보일 때 장이 안 좋아가지고 좀 빠졌었죠. 오전장에 4,505원까지 내려갔었는데 오전장에 매수 기회를 주긴 줬습니다. 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종가에 좀 잡았어요. 종가에 잡아가지고 아침에 좀 빠지길래 30만 원 까먹고 있었는데 올라갈 때 50만 원 수익이 났길래 그냥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다시 또 빠졌다가 상한가를 치고 마감을 했네요. 오늘이나 내일 상한가 치면은 좀 호재가 뜨면은 상한가 칠수 있는 종목이다. 어제 방송을 했는데 결국에는 어제 또 오늘 또내그 호재가 또 뜨면서 오늘 상한가 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말았습니다. 혹시 오늘 매수하신 분들은 내일 오늘 매도 안 했으면 내일 정도의 매도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2구산업 안심 종목 2구산업이 오늘 상한가를 찍고 내려왔어요. 강하게 올라갔었죠, 오전에. 오전에 좀 오르고 시작해가지고 상한가까지 대량 거래량을 발생하면서 상한가를 찍고 내려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 세력이 울린 거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는 매도를 빨리 매도를 하는 게 상책입니다. 결국에는 거의 다 빠져가지고 1,52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저번에 1,400원에 매수를 했었는데 오늘 저번에 좀 매도하신 분도 있고 오늘 매도한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2구산업 안심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하락을 하면은 추가 매수가 가능했던 종목이라 기다리니까 수익을 줬습니다. 그리고 한국프렌즈가 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올라갔네요. 어제 2,800원에 전량 매도를 했는데 결국에는 2,920원에 3,000원까지도 갈수 있다겠죠. 갈수 있다고 했는데 전고점이 3,400원이 넘기 때문에 다시 3,000원까지는 갈수 있는데 장이 오늘 안 좋기 때문에 또 다시 빠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회사가 좋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빠질 때는 다시 매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익을 내긴 냈는데 기분은 좋지가 않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먹었는데도 56만 원 뺏기 못 벌고 1W 단태가지고 62만 원 벌겠는데 코를 잡았다가 5만 원에 손절을 해버렸어요. 5만 원 손실 보고 그래가지고 오늘 113만 원 수익을 봤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장마 좀 좋았으면은 팔질 않아가지고 상한가에 매도하고 이렇게 했으면 오늘 한 4,500만 원 벌었을 건데 오늘은 수익이 났어도 기분이 조금 찝찝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저번에 악재가 떴었는데 장중에 지수가 출렁하다가 다시 상승으로 돌아섰는데 별다른 악재가 없는데도 갑자기 미국 주식이 빠져가지고 오늘 지수가 좀 많이 조정으로 보였죠. 선물이 현재 조금 더 빠지고 있는데 만약에 오늘도 추가로 만약에 미국 주식이 빠진다면은 우리나라 주식도 추가로 조금 더 날아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주식을 싸게 살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은 그 좋은 주식, 저가에 분할 매수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지수가 어제 올라가지고, 어제 30포인트는 올라가지고, 조금 더 올라가서 2200포인트 터치를 하면은, 저번에 마냥 헷지를 제대로 한번 걸어보려고 했는데, 다시 가지를 못하고 오늘 꺾여가지고, 다시 한번 헷지 걸으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한번 내려오면은, 잘못 대응하면은,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손실을 보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미국 선물이 좀 신호 좀 보내주고 저번 마냥 그렇게 했으면은 저번에 한번 크게 했지 해서 성공을 했었는데 100% 성공을 수익을 냈었는데 종가에 매도를 못 해가지고 결국에는 수익을 챙기지는 못했지만은 그런 식으로 딱네그 기회가 와야 되는데 갑자기 미국 주식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헷지 들어가는 게네그또 15원 차이로 안 잡혀가지고 운이 좀안 따른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운이 안 따라주면 큰 돈을 못 번다겠죠. 운이 좀 따라줘야 큰 돈도 벌수 있고, 운이 안 따라주면은 그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이 어느 정도는 따라줘야 됩니다. 미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다겠죠. 큰 부자 있죠. 억만장자는 미신을 믿는데, 백만장자는 미신을 믿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작은 부자는 노력해야 되지만 큰 부자는 노력을 안 된다. 네, 그런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면은 큰 부자는 못 돼도 작은 부자는 될 수가 있으니까, 그냥 노력하는 게 좋을 것 같죠. 네, 운이 따라준다면, 네, 큰 부자가 될수 있고, 또 운이 좋은 사람은 노력 안 해도 또 작은 부자가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운이 상당히, 네, 좌우를 많이 한다고 봐야 됩니다.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은, 네, 뭐를 해도 잘 풀리거든요. 안 되는 사람은 뭐를 해도 잘 꼬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운을 참 무시를 할 수가, 네,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너무 또, 네, 운에만 인생을 맡길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네, 성공을, 네, 할수 있기를, 네, 바라야겠죠. 네, 한 가지만을 평생 한 사람은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노력을 하면은 주식도, 네, 성공을 할수 있으니까, 한번 실패했다고 해가지고, 네, 너무 낙심하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다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주식은 실패를 많이 할수록, 네,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실패를 한두 번한게 아니고, 10번, 20번도 아니고, 100번, 200번도 아닙니다. 1000번, 몇천 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실패를 했습니다. 예, 한 4년을 처음에 실패했으니까, 3, 4년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매번, 한 달에 3천만 원씩, 평균 3천에서 5천을 3년, 4년 동안 까먹었으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까먹었나. 한 번도 못 벌어봤다고 했잖아요, 주식에서. 네. 그렇게 까먹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했겠어요. 안 해본 게 없다고 했죠. 네, 안 해본 방법이 없습니다. 상한가 따라잡기도 해보고, 별걸 다 해봤어요. 올라가는 거 쫓아가기도 해보고. 안 해본 게 없어요, 안 해본 게. 네, 안 해본 게 없는데, 되질 않고, 다른 거는 벌었다, 손실 봤다,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하는 방식으로 그래도, 4년 뒤부터는 그래도 수익을 계속 꾸준히 내가지고 주식으로 전업해서 네, 성공을 할수 있었던 겁니다. 이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밥맛 타고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주식을 손실을 보고 있지만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손실을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또 수익이 날 때는 또 쉬운 것 같고 그렇습니다. 수익을 내고 벌 때는 더 조심을 하고 더 어렵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조금 벌면 또 만만하게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내그 경거망동해지기 때문에 또 금방 또 손실을 보고 그렇습니다. 그 원칙을 좀 수익이 나면은 원칙을 안 지키게 돼요. 네, 그래가지고 리딩 받는 분들도 보면은, 리딩 받다가 그만두는 사람 보면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손실을 봐가지고 내 이익을 못 봐가지고 그만두는 분도 있지만, 또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그만두는 분도 있어요.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너무 많이 벌으니까 경거망동해져가지고 본인이 잘해서 번줄 알고 본인 마음대로 내질러다가 금방 또 까먹고 깡통되고 그만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사람 마음이 원래 그런 거예요. 좀 벌면 쉬워 보이고 까먹으면 상당히 어렵게 생각이 들고 심리가 네,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는 법입니다. 네, 그렇게 심리가 움직이지 않고 네, 그 심리를 다스릴 줄 알을 때 멘탈이 강해질 때 네, 그때 이제 꾸준히 수익을 낼수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저녁에는 미국 주식이 좀 반등을 해가지고 내일 장은 또 좋게 또 마감되기를 네,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엠티비였습니다.